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화 품종 백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백강은 스탠다드형 헌화용 꽃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흰색 국화가 되겠습니다. 흰색 국화는 고결과 엄숙을 상징하는 꽃이 되고요. 과거에는 일본 품종인 신마와 백선을 주로 사용을 하였지만 이게 한 70, 80% 넘어갔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농지청에서 개발한 백강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백강의 특징은 병충해에 강한 국화라는 것, 하고 풍성한 꽃을 자랑하는 식물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잎에 흰색 반점이 생겨서 퍼지는 흰녹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병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성이 좋고요. 우리나라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수출 효자 식물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단단함과 강건함이 느껴지시죠? 네. 이상하게 저는 흰색 국화가 좋더라고요. 꽃잎 부분의 설상화가 좀 풍성하고 많은 게 특징이고요. 중심 부분에 있는 통상화가 적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꽃의 중앙 부분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상화를 제거를 하고 중앙에 있는 이 통상화 부분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통상화가 되고요. 백강은 다른 국화에 비해서 꽃이 크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잎부분인 설상화가 278개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줄기가 강건한 특징이 있고요. 이에 비해서 백선은 꽃이 작고 사이즈가 조금 작고요. 잎수가 220개 정도로 빈약하고 생장이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신마라는 품종은 생장은 좋지만, 그리고 꽃이 약간 크지만, 잎수가 180개 정도로 빈약하고요. 미백색, 흰색을 띠는 것이 좀 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백강이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백강은 꽃의 크기, 잎수면 잎수, 잎의 볼륨이면 볼륨, 긴 절하 수명, 그리고 병충해까지 강한, 세계가 인정한 품종이 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화, 백강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국화 백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